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를 자꾸 주문을 외운 거예요. 감사한 걸 찾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. 또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. 제 남자친구가 지금 제가 헤어지자라고 했지만 떠나가도 미워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준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.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기를 쓰고 이 아픈 고통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일기를 썼어요. 내가 또 다른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아팠던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기를 쓰고. 이 정도면 사실 누가 됐든 간에 네네.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이렇게 계속 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을 품고 다 진짜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찾은 게 감사해요. 그날도 제가 너무 얼굴이 아파서 잠을 뒤척였는데 제 침대맡에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있더라고요. 살짝 눈을 떴는데 제 남자친구 같은 거예요. 제가 눈을 뜨고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제 앞에 침대맡에 있더라고요. 그때가 새벽 3시였어요. 너무 반갑고 왜 이제 왔냐 하는 마음으로 왜 왔는데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제 남자친구가 쿨하세요. 저한테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어쩌면 제 옆에 있어준 소중하면서 훌륭하고 제가 늘 투닥거리고 늘 말은 쏘아붙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. 우리 남편 좋게 계세요. 예. 진짜 대단하시죠. 용재 씨는 어떠세요? 용재 씨라면 I think that's a fear for many people. I think is you started out your life with the one person that's supposed to be there for you. You're amazing too. I mean, that takes, it's not easy. I can't imagine how. 맞아. 예. 아니, 우리 상목 씨는 그때 어떠셨어요, 여러분? 우선 희아 씨를 처음 봤을 때, 화장, 변장하고 나오셨을 때, 그때 어떠셨어요? 첫 소개팅에서는? 첫 소개팅 자리에서. 예. 맨 처음에 그때는 뭐 변장이 하도 잘 돼 있으니까 뭐 알아 뭐. 변장이 하도 잘 돼 있어. 키도 크고 예뻤어요. 예. 그냥 보기도 예. 예뻤어요. 그냥 점 있는 걸 알았는 날도 그냥 네. 우연찮게 보기는 봤는데 처음에는 좀 당하고 놀랐는데 얘네 뭐 뭘 그동안 또 이래 친분이 좀 쌓여져서 예. 그런가 그 좀 더 크게 뭐 확 와닿진 않았었어요. 어,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. 당신 너무 멋있는 사람 되잖아. 아니, 멋있으니까. 사람이에요. 멋있어요. 멋있는 사람 되는 게 나한테 아니고. 그러면은 저기 부모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. 제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는 두려움보다 아버님에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두려움이 정말 더 컸어요. 그런 아버님이 저를 보시면서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노.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. 행복하게 살아라.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.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? 그 말을 어떻게 기억합니까?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그런 고마운 것들을 저는 계속 되뇌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첫 만남에서 해주셨던 그 말이 어떻게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있어요. 구구단이 잊어버려도 그거는 못 잊어버려요. 아, 그래요? 아버님이 그러셨어요. 아내분이 가장 이뻤을 때가 언제예요? 이때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뭐 앞으로 좋은 날만 있다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서도 앞으로 더 잘할 걸로 생각하고 더 행복한 날만 있다고 생각한다고 뭐. 사랑한대. 보는 거 너무 좋아하죠. 신비롭잖아요. 모든 색깔이 다 틀린 게 맞춰져. 안녕하세요.
아까부터 나를 반기는 것 같아. 호랑나비야 뭐야?